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물건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희 가족이 이제 네. 5월 말에 잠원동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41평대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5년에서 8년 정도 가져가도 괜찮은지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5년에서 네. 8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이거 맞으세요? 네. 이거 올해 5월 달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올해 5월 말쯤에 매수했어요. 거주도 하고 계시고? 지금 요거는 전세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3년 정도 뒤에 입주 예정이에요. 현재 전세 주고, 거주는 안 하시고 전세 주고 계시고?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중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 플러스 투자로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전세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고,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네. 자, 이거 5월 달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몇 평형 매수하셨어요? 41평대를 저희가 26억 5천에 매수했거든요. 31평이요? 41평이요. 41평. 네. 26억. 네, 26억 5천이요. 네. 자, 26억 5천에 매수하셨는데, 자, 5월 달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 30억 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실거래가는 아마 거기까지는 안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매수하시고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물론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규제 때문에, 정책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요. 네. 전체적으로 이 신반포라든가 구반포, 이런 지역들 자체는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네. 네. 지도를 한 번만 좀 넓게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반포 라인 자체가 다 어디를 끼고 있어요? 지금 한강변을 네, 한강변을 끼고 말씀하시죠? 있잖아요. 네. 한강변을 끼고 있고, 또 중요한 거, 여기 대부분의 아파트들 자체, 물론 레미안 팰리스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네, 이제 대부분 구축해서 재건축이잖아요. 네. 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물론 이제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녹지 환경, 생활 인프라,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때요? 다 만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강남권에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학군, 두 번째가 교통, 세 번째가 직주 근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웬만하면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 반포동 일대는. 그러면은 걱정하는 게,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게 가지고 와도 되는지,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26억 5천이라는 금액을 주고 샀는데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보유세랑 종부세를 감당해도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자, 보유세, 종부세. 보유세라는 것 자체는 재산세랑 종부세밖에 없어요. 네. 재산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많이 나오긴, 과하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상쇄시킨 게 어차피 가격이 상승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교하긴 뭐하지만 한강변에 재건축 끝난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한강 조망 나오고 30평대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20억대 후반 아니면 30억 초반이에요. 30평대가. 마찬가지로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만큼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다. 뭐 지금 네. 전세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거주하실 거라면서요. 네, 그냥 3년 들어가셔가지고 뒤에.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고, 대신에 세금적인 부분만, 어차피 가격은 상승한다고 보시고 세금적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주 여건 좀 많이 채우셔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도하실 때는 분명하게 가격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너무 걱정하실 건 감사합니다.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